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케치비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유희열입니다. 자,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으면 여러분들 얼굴, 한 분 한 분 얼굴들이 정말 잘 보여요, 생각보다. 예. 그래서 가끔 방해될 때도 있거든요. 농담입니다. 근데 모두들 행복한 얼굴을 하고 계셔가지고, 그 항상 매번 좀 큰 힘을 받고 스케치북을 이렇게 그 진행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정말 좋은 음악 선물을 푸짐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아마도 이분의 노래가 또 이분의 무대가 그 어떤 피로회복제보다 훨씬 더 큰 효능이 있을 거예요. 특히 남자분들한테요. 아, 예. 진짜 이 함성 소리 정말 듣기 싫으네요. 자, 스케치북과 함께 나란히 성장을 한 분이고요. 아마 정말 많은 분들이 손꼽아서 이분의 무대를 기다리셨을 거예요. 그리고 공개되자마자 음악이 지금, 네, 물킬하고 있죠. 자, 이제는 숙녀가 돼서 돌아온 아이유의 무대입니다.
자, 정말 돌아왔습니다. 네. 바로 아이유 양이 돌아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이유입니다. 괜찮아요? 지금? 너무 힘들어요. 제가 지금까지 봤었던 아이유의 무대 중에 가장 격렬한 어떤 무대였어요. 숨이 막 찰 것 같은데. 네, 숨이 막 너무 차고 또 네. 오늘 여기가 첫 번째 무대라서 와, 진짜 첫 무대를 스케치북으로 한다는 거는 진짜로 모험이거든요. 왜냐면 제가 가장 떨려하는 무대이기도 하고 또 제일 신경 쓰는 무대이기도 하고 네. 오늘 공개가 되자마자 오늘 무대를 하려니까 진짜 너무 아침부터 진짜 너무너무 떨렸어요. 사실 아이유가 저번에 특집도 나와가지고 아이유에게 스케치북은 어떤 의미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컴백의 이유이다 라고 하는 멋진 대답을 해주셨는데 정말로 네. 약속을 지켜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곡을 이제 들으셨잖아요. 오늘 이제 첫 번째로 들려주신 곡 직접 좀 소개를 네, 해주세요. 3집, 정규 3집 타이틀곡 분홍신이라는 분홍신. 곡이었습니다. 뮤직비디오가 또 공개가 됐어요. 맞아요. 오늘 뮤직비디오 공개됐는데 뮤직비디오에 또 출연을 해주셨잖아요. 네. 정말 제 생애 최고의 뮤직비디오였어요. 왜요? 제가 뮤직비디오 찍는 걸 진짜 힘들어하는데 네. 정말 너무 즐겁게 해주셔가지고요. 막 대본에도 없던 애드립부터 제가 이제 막 손가락에 염료 같은 걸 묻혀서 선배님 얼굴에 이렇게 찍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원래 신업은 제가 이렇게 찍으려고 하면 딱 시크하게 딱 요거였어요. 근데 막 갖가지 애드립 제가 손가락 이렇게 하니까 이거를 막 할 듯이고 쪽 빨고 와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그래서 그거 심의가 안 나가지고 그거 못 썼어요. 그 심의가 안 났어요? 심의가 안 나가지고 네. 결국에 못 썼는데 네. 진짜 약간 저는 몰랐는데 뭐 많은 여성분들이 유희열 선배님을 되게 섹시하다고 하시잖아요. 뭐라고요? 섹시하다. 아, 예. 근데 정말 왜 그런지 이해를 못했었어요 원래는. 근데 뮤직비디오를 찍고 나서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진짜 반했다니까요. 약간 막 피아노를 네. 이렇게 막 치시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냥 막 즉흥 연주를 막 하셨어요. 너무 너무 멋지신 거예요. 아, 그런 얘기를 자꾸 사람들 앞에서 많은 데서. 아유 뭐 그렇지 않아요. 근데 어디가 그렇게 멋있었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자세하게 좀 다시 한 번만 조목조목 얘기 좀 한번 해줘 보세요. 아, 그 손가락이며 손가락. 막 그 좁은 어깨며. 아 너무 멋있었어요 진짜 정말로. 저희 여성 스태프분들이 다 반해하셔가지고 그리고 또 그때 저는 사실 선생님께서 안 해주실 줄 알았거든요. 네. 빨간 가죽 바지를 직접 입으신 거예요. 그거 입으라며요. 저는 근데 한번 이렇게 권유를 해봤는데 저는 당연히 네. 선배님께서도 채신이 있으시고 하니까 약간 안 입겠다고 하실 줄 알았는데 정말 네. 감사했어요. 근데 그 빨간 가죽 바지가 선배님이 진짜 마르셨잖아요. 네. 그래서 맞춤을 제작을 했는데 그 선배님이 입고 가신 후에 이거를 이제 뭐 리폼을 해가지고 뭐 다른 저희 회사 남자 그룹들이 다른 비싼 바지였는데 네, 비싼 바지여서 입히려고 했는데 사이즈가 너무 작아가지고 입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걸 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빨간 가죽. 아 진짜? 네, 가지고 있어도 누구 이렇게 하나 입어주실 분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크리스마스처럼 이 빨간 가죽 바지를 입으셨잖아요. 이게 그때 그 바지예요? 네, 그때 그 바지예요. 진짜 작고 요청을... 얇고 예. 가는 이걸 입으셔주셨다니까요. 이렇게 이걸 입으셨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선물로 드릴게요. 그 자리 붙게요 이거? 네. 잘 때 자리 붙게요. 고맙습니다. 진짜 잘 어울리세요. 제 생에 이런 바지를 다 봤다니. 자, 지난번에 아이유가 이제 자작곡 중에 하나가 복숭아라는 곡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곡을 발표해가지고 이번에는 혹시 아이유 곡이 타이틀곡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셨던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제목이 뭐예요? 이번에 들어간 거요? 네네. 한국은 보이스메일이라는 곡이고요. 보이스메일. 네, 한국은 싫은 날. 잠깐만. 너무 거저먹은 거 아니에요 이거? 혹시 멜로디가 나는요 오빠가 싫은가? 아니에요.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약간 그런 좀 패러디 곡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네. 되게 쓸쓸한 곡이에요. 쓸쓸한 곡. 이거 언제 쓴 곡이에요 이게?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그
너무너무 외로운 날. 그래서 자존감이 진짜 없었을 때, 네. 스스로 너무 못났을 때인 거죠. 그래서 내가 싫은 날, 그래서 혼자 있기 싫은 날, 집에 가기 싫은 날, 뭐 이렇게 제목들을 생각하다가, 아, 그냥 싫은 날로 해야겠다 해가지고, 싫은 날로 했어요. 그럼 그 곡을 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조금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네네네. 어. 제가, 제 곡이라, 아까. 지금? 또 참여하신 분들이 대단하더라고요. 네, 많은 분들이 또 도와주셨어요. 이번에 부하걸의 가인 언니가 해주셨고 네. 샤이니의 종현 씨가 도와주셨고 또 최백호 선생님, 네. 양희은 선생님. 그러니까 네. 굉장히 놀라워요. 최백호 선생님과 양희은 선배님은 저한테도 굉장히 정말 어려운 선배님인데 네. 어떻게 이게 같이 또 작업을 하게 됐어요? 우선 최백호 선생님은 저희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뮤지션이세요. 그래서 아빠가 항상 부르시는 그 레퍼토리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곡이 낭만에 대하여였거든요. 아, 좋죠, 좋죠. 그래서 저는 막 유치원, 뭐 초등학교 이럴 때 저 낭만에 대하여라는 노래가 그냥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곡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러브콜을 좀 네, 보낸 그래서 거예요. 제가 콘서트를 할 때 전국 투어를 했는데 그때 항상 그 무대에서 낭만의 대화를 부르고 그 얘기가 선생님 귀에 전해진 거예요. 네, 그래서 네. 회사에다가 부탁을? 꼭 하고 싶어요, 꼭 하고 싶어요 라고 몇 번 얘기를 했는데 네. 너무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생각만 했던 일들이 이렇게 하나둘씩 다 이루어지다니 진짜 신기하다.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면 어떤 느낌일지 좀 낭만의 대화를 아이유 버전으로 좀 박수를 청해 들어보죠. 네. 좋죠.
최백호 씨 모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인사를 좀 관객분들께 부탁을 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스케치북은 두 번째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한 몇 년 전에. 네네. 100회 특집 때. 예, 그때 나왔었고. 네네. 두 번째인데. 예, 제가 평소에 노래 부르던, 장소에 그 관중들과는 많이 다르니까 약간 긴장이 되기도 하고, 네. 새로운 어떤, 그, 뭐, 매력을 느낀다 할까요? 네네. 굉장히 묘한 기분으로 노래를 했습니다. 두 분이 함께 이제 콜라보레이션을 하셨잖아요. 근데 세월을 좀 초월한 그 두 분 모습이 정말 보기가 좋아요. 예, 네, 근데 실례가 되지만 두 분 혹시 나이 차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감히 좀 여쭤봐도 별로 될까요? 안 나는 걸로 알고 아, 재치 있으세요. 아, 진짜 나이 차이가 어떻게 되세요? 제가 지금 21살이고 43년 나네요. 아, 두 분 나이 차이 43년? 네. 딱 제 나이 차이가 나시는 거예요. 우와. 그러니까 야, 대단하네요. 처음 알았어요, 네. 그러면 최백호 씨는 혹시 아이유 이제 이번 앨범 작업하시기 전에 네. 알고 계셨어요? 아이유 양을 처음 만난 것도 여기 스케치북 그때 여기서 만났어요. 저도 맞아요. 집에 여기서 나왔었어요. 사실 아이유라는 이름은 알았지만 얼굴은 몰랐어요 제가. 그런데 어떤 조그만 아가씨가 와서 사인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네. 이상하다 아빠를 갖다 드린다고. 아, 우리 아빠가 팬이에요. 예. 그래서 그때 사인을 해줬는데 알고 보니까 그 아이유였어요. 그런 인연으로 처음 만났죠. 아, 그때 얼굴을 좀 유심히 보셨었나 봐요. 그러면 최백호 씨와 네. 이 선배님과 함께 작업을 하면서 좀 느낀 점이 있다면? 나도 누군가에게 저런 선배가 됐으면 좋겠다. 제가 녹음을 할 때도 계속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녹음을 하고 나오면 항상 기살려주시려고 막 너무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어떤 말씀을 주로 하셨어요? 좋은 말씀 중에. 아, 아이유 씨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뭐 왜 이렇게 해주시는데 얼마나 그거 진짜 정말 신기한 일인 게 아주 유치원 때부터 노래방에서 아빠가 부르던 그 노래 속의 주인공이시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분을 제가 직접 만나서 제 앨범에 참여를 하시고 지금 녹음실에서 나와 같이 그분이 나를 칭찬해 주신다는 건 진짜 막 꿈 같은 일이죠. 꿈 같은 사실. 일이죠 정말. 그래서 나도 누군가한테 이런 선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음악을 한다라는 게 때로는 좀 힘들고 외로울 때도 있어요. 그렇죠. 네. 세상 일이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그런 좀 어떤 그 외로운 길 위에서 최백호 씨 같은 경우에는 좀 경험과 조언으로 뭔가 이야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덕담을 여기서 한 번 더 전해주신다면.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이유는 이제 시작이에요. 아이유 양은 네네. 이제 시작이잖아요. 이런 재능이 있는 앞에 옆에도 이야기하려는 게 좀 그런 재능이 있는 훌륭한 음악인이 네. 우리에게 우리 곁에 있다면 굉장히 행복한 일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네. 우리가 잘 소중하게 잘 갖고 가야 되고 아껴서 이미자 선생님이나 패티김 선생님과 아이유 씨가 훗날 나이 들어서도
좋은 노래를 할 수 있는 그런 가수. 사실은 우리가 이 보듬고 다듬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좋아요. 네. 계속해서 두 분이 이제 함께 한 곡이 있어요. 네. 어떤 곡이에요, 이게? 아이야 나랑 걷자라는 곡인데요. 아이야 나랑 걷자. 제목이 너무 좋죠. 네, 네, 네. 이제 흔들리는 어린 생명에게 이렇게 조언을 해주시는 조언자 같은 느낌으로 선배님께서 피처링을 해주셨습니다. 두 분이 함께. 네. 자, 두 분이 함께하는 무대를 박수를 청해보면서 두 분간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야